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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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해 로보다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메이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랬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랬느냐 동굴 수박 우뽕기 떼떨이고 강릉백청을 따르르 우월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 우뻑도 판간진수로 먹으랬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랬느냐 동으로 지리산 서으로 적성강 남북 강성하고 북통 문화머니 산수정기 어리어 남녀간 일색도 나르니와 만고 충신 관악녀를 모셨으니 당당한 충렬이 아니날 수 있겠는가 숙종대왕 직위 초에 남은 사또짜기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6세요 이목이 청소하고 거기 헐량하니 진세간 기남녀라 하루 일기 화창하여 방자 불러 물으시되 예 방자야 예 내가 아버님 따라 이 고을에 내려온 지 수삼삭이 지났으나 이까지 놀만한 경치를 모르니 어디가 좋으냐 글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경치는 찾아 못하시더라 네가 모르는 말이다 옛부터 문장 호걸들이 명승지는 모두 구경하였느니라 잔말 말고 일러라 분부가 그라옵시니 대강 아래옵지요 북문방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부암이 좋사옵고 서문밖은 선원사요 동문밖은 관행묘가 볼만하고 남문방 나가오면 광활루 오작교 영주각이 싸운디 사람들이 이르기를 삼남에서 제일 가는 명승지라 하구만이라 네 말을 들어보니 광활루가 제일 좋을 듯 싶구나 어서 나갈 차비를 하여라 아, 사또분부 지어머신 줄 뻔히 언니 알면서 생사람 잡으려고 이러시오? 이놈아, 내가 아버님 전에 허락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어서 나귀 한 장 지어라. 등자딛고 선뜻 올라 소인 방자 하보를 세우고 남혼반 나가볼 적 방학의 날개 같은 세금당 선차를 높여 일광을 이루고 반도성 남너룬 거기 이제 나가실 때 지풍하은 하는 뒷결 광풍조차 털 날려도와요 붉은 꽃보고 향풍 정말 좋구나 봄빛이 얼마나 깊은지 미처 알지 못하였더니 한 잔 받아라 때마침 도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구나 서로 논의는 한 쌍의 나비는 머물 뜻이 없다가 그 꽃을 찾아 날아갔다 다시 날아오네 홍홍 난만중 햇빛 홍홍 난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각 꼬달부가 떠든 어여쁜 미인이 나온다 저와 같은 계집아이와 함께 그네를 뜨량으로 웅림수벌당도 어여 장장 재성근 맷줄 섬서 목수를 번뜻 들어 향근의 줄을 갈라지고 한 번을 툭 구르니 밥이 번뜻 높았고 또 한 번 툭 구르니 지가 점점 멀었다 그대로 올라가면 소황무를 만나올 듯
대로 내려보면 요지 황후를 만나볼 듯. 사람은 사람이나 분명한 소녀라.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못 가까워. 들어갔다 나오는 양은 연축 비와 낙무연 도련님 심사가 살란데요. 황후야. 예? 예. 예, 도련님. 예. 저길 봐라. 어디 말씀이라? 아니면 부채발로 보아라. 아, 저것이다. 아까 지나오시면서 본 씨름판 아니어라. 야, 이놈아, 똑똑히 좀 보아라. 저기 농림 속에서 그네 타는 계집아이가 안 보여? 양가태 교수가 그네 타러 나왔나 보구만이라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양가태 교수가 이런 데 나와 그네 탈 리가 있겠느냐? 네, 이놈. 너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놀아.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아볼 터인데. 아, 저희는요. 이곳 댁이 월매달 춘향이라 없는디 오늘이 단원날이라 향당이 데리고 그네 타러 왔는가 보구만요. 기생의 딸이라 그거 잘 되었구나. 이놈아. 예. 너 얼른 건너가서 내 말하고 불러오너라. 아이고, 그리 못하옵니다요. 왕자야. 아이고, 또한 불러도 오지 않고라. 본래 지 어미는 기생이오나 춘향이는 도도하여 기생꾸시를 받아오고 힐싸먹고 바느질하며 시집고 글공 보는 게 여염집 찾아와 다를 게 없구만이라오. 제가 천계의 딸을 찐데 어찌 얼굴 구경 한번 못할 소냐. 어서 불러오너라. 도련님, 이 남은 꼴 관속 건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다하는 양반 오입쟁이들이 수없이 흘러봤지만은 하나같이 헛물만 켜고 물로 나앉았구만이라오. 네 말이 무식하다. 세상에 귀하다는 형산 백옥과 여수 강물 속의 황금도 각각 임자가 있다 하였느니라. 잔말 말고 불러오너라. 황자 본보도 고추향부로로 건너간다. 덩그러지 범 햅수짓고 대두고 훈처방자 세서웠고 발랑거리고 구멍스른 처방자 서황무 요지연 해변지전 전정조처럼 말자라고 눈치있고 영리한 처방자 서틀방치 공초가끈 뱁수있게 달아서 성추통우주 점쩌구리 삼승구의 육날신에 수지비로 곡들을 메고 청청고답 자락을 뒤로 잡으며 한 발은 여기 놓고 또 한 발 여기 놓고 중중중중거리고 건너간다. 장성까지 끄끄 죽장 삼어 저르르 끌어 이리 저리 건너갈 때 조양돌 턱 집어 보들에 앉긴 꾀꼬리 당쳐 후야 전합겨보고 우수의 장난하다가 준양 추천어른 앞에 바드드드 들어서 준양을 부르되 건원이 뜨게 안하였다. 준양! 아이고, 이 연병할로 하마침 우리 아씨 낙상할 뻔했네. 뭐시여? 낙태를 해? 허허, 시집 당간 가신 애가 낙태다네! 내가 왜 낙태라는겨? 낙상이랬지. 그나저나 준양아 큰일 나버렸다.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사또자제 도련님이 광안리에 구경 나오셨다가 널 그네 타는 모양을 보고 바삐 불러오라 하셨으니께 어서 건너가자. 아니, 엊그제 내려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방자니가 춘향이니 난향이니 기생이니 세양주 신하라까지 똑똑 까바쳤구나. 오, 춘향아, 여자의 행실로 그네를 탈량이면은 네 집 뒷동산도 좋고 대청 틀포도 좋고 정 은근히 뛰려면은 네 집 횟대목이나 메고 뛸 것이지. 이렇게 똑 배아지는 데에서 그냥 할맵질을 해뜩 드러내고 속옷은 벌로 한숨 빵끝 입속은 해뜩 이래놓니 우리 도련님의 애간장인들 안 놓겠냐? 어서 건너가자. 내 비록 미천한 몸이나 광기로 이름 올린 적 없고 여염집 아이로서 초면 남자 정갈 듣고 따라갈 리 만무하니 너나 건너가거라. 매매매매매매 춘향아, 네가 그렇게 가면 성할 듯 싶으냐? 사또자제 도련님께 무리하게 부렸으니 불경죄물어 너 줄이 틀림 당해도 괜찮단 말이야? 글쎄 방자야, 어찌 꽃이 나비를 찾는단 말이더냐. 돌아가 도련님 전에 안수해, 접수화, 해수열이라고 여쭈어라. 아니 이놈아, 춘향이 데리고 오랬지 쫓고 오라더냐? 쫓기는 누가 쫓아라. 뭔 소린지 모를 용만 잔뜩 퍼부어대면서 도련님 좀 그대로 전하라고 합디다요. 욕이라니, 무슨 욕을? 저,
안주에 접수코 해소열이라든가 해소병골이라든가. 그래, 그게 욕이 아니라 뜻이 있는 말이로다. 예?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개는 구를 따르니 날더러 찾아오라는 뜻이다. 가자. 아이고, 지금 당장 찾아가시려고요? 아버님께 반나절만 구경하겠다 허락받았으니 우선은 돌아가야 할 것 아니냐. 해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아, 이제 신시 되었으라. 아직도 신시냐? 왜 이리 더디냐? 아, 글쎄 올시다. 어제 해는 그냥 줄다름질로 가더니만은 오늘 해는 그냥 발바닥에 종기가 났는지 군뱅이 걸음이구만이라. 해령소리 헐물이랍신다. 도령님이 초 하라고 준향기벌 어서 가자. 방제하늘 앞세우고 준향기벌 건너가를죠. 겸노진간 이런 운간 월색을 희롱하고 화가 안에 푸른 바들 경치도 천이 좋다. 준향지벌 당도하 좌편어 정소인이요 우편으로 주리라. 증하읍 선남 반송원 도령님, 여기가 진양집이었으다. 어쩔 거라? 어서 불러내어라. 아, 여기까지는 소인이 모시고 왔으니까 부르기는 도령님이 직접 부르시지라. 불러내라면 불러낼 것이지. 어서 불러내라 이놈아. 준향아, 시방 찬야 깨었냐? 사또자제 도련님 모시고 나왔은게 빨리 나오더라고. 아, 빨리 나오란께. 어떤 놈이 장난질이여? 나요, 방자. 아니, 네가 웬일이냐? 사또자제 도련님 모시고 나왔구만. 사또자제도, 아이고, 저런 썩을 놈 있는가. 야 이놈아, 도련님을 모시고 올라거든 미리 연통부터 하고 와야지. 마, 환장하겠네. 연통이고 내통이고 그 아래통이나 살펴보고 바르시오. 멋이여, 시방 고쟁이 바람으로. 아이고 이것이, 아이고 이것이. 야, 나 어서 문부터 열어라. 야, 나 아이고 어서. 누지 왕님 하시니 천만 뜻밖이옵니다. 안으로 듭시지요. 부용당이라. 연꽃을 이름인데 질박하고 단아한 글씨로구나. 누가 썼느냐? 소녀의 서툰 솜씨옵니다. 연꽃은 비록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지만 맑고 곱기가 비할 데가 없으며 그 향기가 심리를 간다고 합니다. 향원 익청이라. 연꽃의 향기는 멀수록 맑고 청아하다 하였거늘 남원 부중에 가득 찬 내 향기는 동헌 내야까지 실려와 나를 취해 비틀거리게 하였으니 춘향 너는 연꽃보다도 더한 꽃 중의 꽃이로다. 강태공의 위수 조오도로구나.
이 그림도 네가 그렸느냐? 부끄럽습니다. 빈 낚싯대를 들여온 채 때를 기다리다 문항을 만나 뜻을 펼친 태공망을 그린 그림이로구나.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은둔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던 야심찬 사람이지. 훌륭한 지아비를 만나려는 네 소망까지도 함께 담겨 있구나. 제 어미입니다. 문안드립니다. 편안하신가? 오실 줄 몰라 영접이 빠르지 못했습니다. 야심하운데 귀중하신 도련님이 어인 일로. 들어와 편히 앉게. 예. 수일 전에 광할루에서 춘향을 잠깐 보고 연모의 정이 생겨 꽃을 탐하는 나비가 되어왔네. 자네의 딸 춘향과 나와 백년 가약을 맺으면 어떠한가? 아이고, 도련님은 사대부 때 귀공자시고 춘향이 것은 천기의 딸이라. 도련님 호엽하여 나비가 꽃본 듯이 잠깐 놀다 버리시면 우리 모녀 사생이 가련하니 잠깐 술이나 한잔 하시고 노시다 가시지요. 비록 육내는 갖추지 못하나 이 또한 연분이라 내 착실한 지아비가 될 것이니 참말 말고 허락하소. 해동 성참판 영감께서 남원 부사로 계실 적에 일등 명기 다 버리고 저를 수천케 하여 이것을 낳았소. 어릴 때 잔병이 그리 많기로 데려가신다더니 그 사또 돌아가신 후에 내 홀로 이것을 기르면서 불면 날까 쥐면 꺼질까 고이 고이 길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도련님께서 일이 조르시니 내 선뜻 허락을 험직도 합니다마는 어미가 열 번 우긴들 뭔 소용이 있겠소. 춘향아, 네 뜻은 어떠냐? 도련님 뜻이 그렇게 간절하시니 어찌 받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세상 일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후일 증거로서 한 장 불만기를 쓰소서. 여 1월 동심이니 해와 달과 같이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리라. 도련님 이름이 꽃몽자 용룡자 몽룡이니 내가 맞춰도 신통하게 맞췄구나. 수일 전 꿈에 난데없는 청룡 하나 벽도와 가득한 연못에 잠겨들어 깜짝 놀라 깨었더니 마침 다음날이 단오날이라. 외갓집에 문안 편지 쓰며 집에 있겠다는 것을 등 떼밀어서 그네터에 보냈더니 이런 큰 경사를 만났구나. 달도 많고 달도 밝다. 태양천지 밝은 달 왼손년의 달도 밝고 대단년의 달도 밝다. 나도 젊은 소신저 까만 눈에서 이르기를 월매 월매 이르더니 세월이 하류 하
하여 주나 노골이 다하려 것대. 사또께서 찾으시니 어서 가십시다요. 무슨 일 있느냐? 모두들 경사났다고 수근수근 없디다. 너 요즘 어딜 다니기에 책방에서 글 읽는 소리는 아니라고 집안에 경사가 있는 줄도 모르느냐? 무슨 경사가 있어온지요? 내가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나는 관아일을 마무리하고 뒤에 올라갈 테니 너는 내행 모시고 먼저 올라가거라. 도련님, 도련님 오시네. 아이고, 우리 사이 오시는가? 아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대낮부터 오시는 거. 잘았네, 잘았어. 네. 가을에 자네 입을 중치 막 끝낸 참인데 올라와서 좀 입어보세. 방자는 어쩌고 혼자 걸어오셨어? 왜 이리 수심이 가득하시오? 사또께서 꾸중하시더이까? 말 좀 하세요. 술 냄새도 안 나는데? 머리도 안 더운걸? 아니, 왜 그러시오? 사또께서 동부승지로 승진하여 내직으로 올라가신단다. 그럼 대기는 경사났어. 정상품 당상관으로 승진하였으면 그런 경사가 없으신데 어찌 이러시오? 경사는 났다마는 내일 올라가기에 이른다. 도련님 한양 가시면 내 아니갈까 염려시오? 여필종부라 하였으니 천리 만리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도련님 없는 남원 땅 뭐가 아쉬워 여기 남겠어요? 어머니께 네 사정을 아뢰니 양반의 자식이 착첩하였다는 말이 나면 족보에서 이름 빼고 사당 잠배도 못하고 과거도 못 본다 하시면서 사또께서 하시면 당장 불벼락 내리실 것이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구나. 이별하자는 말씀인가요?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당분간 갈려있다 훗계약을 둘 수밖에 없겠다.
미술잔 받으시고 한양성 가는 길 강수청청 푸르거든 내 마음을 품었다 생각하셔요.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구나. 준영아, 이 거울 받아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같을지니 그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내어 보아라. 도련님, 이거 받으시오. 여자의 굳은 마음 옥빛과 같다였습니다. 고이 간직하여 절 본 듯이 내어 보셔요. 도련님을 차 삼기로 놀던 친구들과 작별을 하느라 나가셨다 하려고 왔사오니 어서 가십시다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짐 따라서 갈까 보다 철이라도 따라 일년 일도
하면 말려버려! 사돈님 해쳤어! 단장장! 내 화를 했죠? 버려 일등 마부효량 닮아 동동 그렇게 시렸다. 이제 큰 사령 경창 못을 제대배 다시 몰세며 버려! 그 다른 난데 남대문 바석 나서 화구산 전을 바라봐. 화단 춘산 만화방창 포도를 부릇 부릇 백사동작을 붓고 노망성을 지나야 남타는 고기에 넘어 과천의 배가 중앙하고 충청양도를 지나야 저를 향한 배를 들어가 수상제 연명하고 이튿날 발행할 때 노고마하고 힘실 숙소하고 있게 더해버릴 때 오리경 당도관이 육방과속이 다 나왔다. 일청두목 이방이며 긴문 자지 호장이라 호장 자지 장정빛과 수탈론 도서원 병서 일서 도집사 극장 흥방홍하야 원래 마상이 진동감에 거덜거리고 들어간다. 청판총 초관 집사 처음으로 들어서고 50명 동인들 벌려라 패배향하고 60명 불로사려 부술로 들어서 떼기대기 써내고 30명 지향대가 탈리만장 탈천지 속성이 들어서 중추 8월 15야에 광명 좋다 출리. 예, 등대요. 사또, 저 아이는 춤태가 제일 고운 아이로 고고무에 능하옵니다. 오동 북한의 검은고 서리동 둥덕 단금이. 예, 등대나오. 검은고 섬씨가 남원 제일 입지요. 동방사창 비친 달을 억조 청생 사랑하니 애월이 시저짓고 장부치는 솜씨가 일품이 없지요. 은하수변 오작교의 7월 7석 강선이. 예, 등대하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빠지는 것이 없는 아이옵니다. 예, 여보라, 그렇게 느렸어야 어느 세월에 끝내겠느냐. 자주자주 불러라. 행행이. 예, 들세요. 송전의 운심이. 예. 산월이. 예. 금전이. 예. 연연이. 예. 장심이. 예. 원향이. 예, 등대하오. 춘단이. 기생전부 다 헌 줄로 아래요. 여봐라, 호방. 예. 네 고을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아름답기로 한양에까지 소문이 자자하던데 춘향이는 어찌 안 보이는고? 시리온즉 다름이 아니오라. 기생전부 다 끝나도록 이곳에 대령치하느니 이런 발칙함이 어디 있는고? 아래옥기 황송하오나 춘향이로 말할 것 같으면 본래 양반의 기출로서 올라가신 구간자재 도련님이 머리를 얹혔나이다. 머리를 얹혔으면 한양으로 데려갔다 그 말이냐? 그것이 아니었고 제 집에서 수절하고 있사옵니다. 수절이라. 기생의 딸년이 수절을 한다면 사대부댁에서는 아주 요절을 하시겠구나. 여봐라, 형방. 예. 잔말 말고 썩 불러들여라! 불러 사령에 나간다! 사령 불러가 나간다! 산소! 덜펑가지! 남일광단! 안 홀려 달랠 용차를! 덕붙이고 가다를 가리고 나간다! 허리엇!
현신이요! 춘향 대령이요. 어이없다, 어이없어. 네 소문이 한양에까지 유명키로 내 밀양 서흥마다 하고 남원 부사하였더니 너 같은 일색을 만났구나. 그래, 전전 구간 사또 자제가 네 머리를 얹었다지. 예. 젊은 것이 독수공방 할 수 있겠느냐? 응당 정조는 사내가 있을 테니 관속이냐 건달이냐 어려워 말고 자세히 아뢰어라. 구관댁 도련님과 백년과약 받들기로 단단맹서하였으니 관속, 건달, 사내 말씀 소녀에겐 당치 않습니다. 네 마음 기특하나. 이도령 어린아이 귀한 집에 장가들고 대가급작이 되면 천리타향이 잠시 장난이지 네 생각할 리가 있겠느냐. 오늘부터 너를 수청으로 작정한 것이니 몸단장 곱게 하고 수청들도록 하라. 제 비록 기생의 자식이오나 기적의 이름 올리지 않고 여염집 여자로 자라났나이다. 귀한의 창명 자랐다고 네 맘대로 기생부실을 안 할 수는 없느니라. 구관을 보내고 새로운 사도를 모시는 것은 법전으로도 당연하고 관례로도 당연하거늘 요망한 말 다시 말고 수청을 열어라. 올라가신 도련님이 무심하여 찾지 않으시면 소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수절하려 하미오니 분부를 거두어 주소서. 기생의 자식이 수절이라니 니안이 요절할고 대부인께서 들으시면 아주 기절을 하시겠구나. 사또님 대부인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데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뭐라? 충신은 불사 2군이요 열녀는 불경 2부절이라 사또도 9군이 불행하여 외적이 집정하면 무릎 꿇고 두 임금을 섬기리까. 뭐라고? 저는 죽일련. 저녀를 당장 끌어내라. 춘향 잡아 내렸소. 애미가 기생이면 딸년 또한 기생이라. 나라법이 그러하거늘 너는 천기의 몸으로 관장의 명을 쫓지 않고 업신여겨 발악거역하였으니 그 죄는 백번 죽어 마땅하다. 내가 나라 곡식을 도적질하였소. 부모 불효를 하였소. 형제 있어 불화를 하였소. 살인강도 아니어든 이 형벌이 웬일이오? 어허, 미년이 나라법을 모르는 년이로구나. 그 나라법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자세히 일러줘. 여봐라, 형방. 네. 법전을 내어놓고 전현의 최상을 낱낱이 일러줘라. 예. 준양이 듣거라. 모반대역하는 자는 능지 처참이라 하였고 거역 관장하는 자는 엄하게 다스려 귀향을 보내라 하였으니 너 죽노라 한을 마라. 직장 사령! 그년 장처가 터지도록 각별히 매우쳐야지. 만일 헛장하였다가는 네가 죽고 남지 못하리라. 예이. 집장 사령, 그동마을 보아라. 별형량 하나라 몰. 덤소 하나. 경장을 고르는구나. 이놈도 잡고 능끈능쳐. 저놈도 잡고 능끈능쳐. 그중에 선계비 좋은 놈 골라 잡고 적꿈쩍 마라 뼈부리리라. 뉘우쳐라. 춘향이 기가 막혀
왼몸에 소리 미치고 정신이 막막하나 아프단 말은 죽어도 아니오고 고개만 빙빙 두르면서 사또 앞에 일자로 포악을 하는 일자로 어른이다. 일보종사 허례하는 기 일개야 형장님 웬일이오. 어서 바삐 죽여줘. 말로만 들었더니 흠흡고 무서워라. 비단 보려 어디에 두고 흔공석이 웬일이며 원앙금집 어디에 두고 집토매가 웬일인고 전기와 삼기와 사람 나고 사람 삼겨 글자 낼지 어쩡자 이별별자 어째고요 내셨던고 이두 글자는 사람 날과 백년 원수로 오네. 이때 도리어님은 글공부심을 쓸 채 춘추사력 통사기 사서삼경 백가예를 주야로 입고서니어 동중서문견이오 백낙천 기수로다 국가 태평화사 증가 보실지 대대양 택출하여 어제를 내리시니 토성지 묘세내야 포장구에다 번듯 거니 그글이 하야하스되 준당 준색 고금동이라. 시제를 펼쳐놓고 해제를 생각하여 용제의 내막을 갈고 가뭄의 붓을 풀어 왕이지의 필법으로 조맹구 체격이라 일필이지 지어내어 일천의 선장헌의 상시관의 글을 보고 칭찬하여 이른 말이 문난도 용커니와 규작이 거루거니 사자의 비점이요 규계마다 관조라 창원 급제 박내거니 이몽룡 힐라유 이몽룡 힐라유 깨닫듯 부른 소리 장중이 들이피고 준당대 떠나가듯 선풍도골 이몽룡 예술을 헌년 후에 폭포도 다시 읽고 정산행제 부여가야 신뢰신대근연모 어주삼배 내리시니 이 몸이 황홀라야 황송이 받아먹고 천은을 배사하고 기화로 나고 싶제 말이오 예거사과요 몸에나 청포흑대 파수의 혹구리 호수홍태로다
초집사 한림유성 대교로 계실 적에 그때 나라 경년들 전라의사를 보내실 때 이몽룡 입세시켜 봉서 한 벌을 내어주시니 피봉훈 하임이라 사청 육청 마패 수혜를 몸에 입고 거리. 예. 너는 예서 내려 우도로 연문하되 여산 다녀 익산 보고 김제 다녀 태인 보고 정읍 고창을 두루 거쳐 내월 15일날 남원 광한로로 대령하라. 예. 중방. 예. 너는 예서 내려 좌도로 연문하되 고산 금산 무주 용담 진안 장수 운봉을 두루 거쳐 같은 곳으로 오도록 하라. 예. 일가리 노일가리 안양철을 이르러 이가리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자뇨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자거나 내 발자기 박고요 길풍모를 팔거니와 옥중춘향 신세가 더 불쌍하니 어이 가리누 갈구나. 여봐라 이리 오너라 너 이놈 이리 오너라 나 부르겠어? 아니 바쁘게 가는 사람 왜 부르시오? 내가 한양 살기로 묻는다만 한양이라 너는 한양천리 그 먼 길을 누구 댁을 찾아가느냐? 남원 옥중 성춘향 편지 맡아가지고 한양 삼청동 구간댁 도령 이몽룡 씨를 찾아가는 지려마는 그 편지 나 좀 보자 무엇이라고라 남자 편지도 못 보는디 하물며 남의 여자 내설을 이런 대로변에서 보자고라 이놈아 날 몰라보느냐 똑바로 보아라 아이고 이게 웬일이다요 아이고 노련님 노연 문안이요 대감마님 행차 후에 안녕하 없으며 사방님도 먼먼 길에 노동이나 안 나셨어 그런데 이 남루가 웬일이다요 이놈아 어서 그 편지 내어라 도련님과 이별하고 세월이 유수라 3년 세월이 훌쩍 지났사오나 어찌하여 척서어한 소식 한 장 없소이까 혹여 한양 가신 도련님은 행화춘풍 거리마다 취하셨을까 청루미색 집집마다 보시는 미색에 마음을 뺏기셨을까 양가댁 귀한 교수 소중한 혼처 있어 먼 곳에 천첩을 잊으셨을까 찢기는 시름으로 화조월석을 보낸 나이다 신관사또 도임 후 수청들라 허업기로 죽음으로 물리치다 참혹한 악형을 당하여 모진 목숨 아직 끊기진 않았으나 사또 생일잔치에 나를 내어쳐 죽인다 하니 미구의 장하지운이 되게 삼겼사올다 이 가증스러운 놈 내 이놈을 당장 아니 어디서 이렇게 찬바람이 쌩언이 분다요 우리 춘향아씨 살릴 찬바람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 사방님이 거짓골로 내려올리 만먼디 혹시 어사또 놈아 넘겨짚어도 유분수지 너희는 마침 잘 되었다 길 나선 김에 한양 본가에 내 편지 좀 전하고 오너라 우리에게 먹을 거네 좀 넣어주소 뭐 딴 거 안 들었지? 아이고, 이 사람아. 가보소. 아가, 준양아, 정신 차려라. 애미 왔다. 어머니, 이 새벽에 어찌 나오셨소? 왔다. 왔어. 옷
오다니 누가 와요? 주여장이 참 기다리고 바래듯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잘 되고 잘 돼서 여기 왔다. 너 좀 봐라. 아이고, 이거 웬 말씀이오? 예, 향단아, 등불 밝혀라. 예. 준영아, 나다. 네가 이게 웬일이냐? 아이고, 서방님, 어찌하여 이제 오셨소? 그 좋던 얼굴이 이 모양이 웬일이오? 아이고, 준영아. 그나마 서방이라고 환장을 안 해그려. 내일이면 죽을려니. 준영아. 서방님, 내일 본관사또 생일잔치 끝에 나를 죽여내치거든. 아무도 손 못대게 하고 서방님이 묻어주되 서울로 올라가서 서방님 선상 밑에 나를 묻고 정조, 한식, 단오, 추석, 선대감 제사 올린 후에 주가 보따로 차려놓고 준영아, 내가 주는 술이니 많이 먹어라. 이 말씀만 하여주면 나는 아무 여한이 없겠나이다. 본관사 또 기가 막혀. 보지 마라, 오지 마라. 내 사랑 춘향아, 오지 말아라. 내일 날이 밤가 되면 생애를 달지 가마를 달지 그 속에 들어가려면은 천봉 꽃초원이라 가느리 물려 어쩌도 서산을 꿈겨 있는 를 말라 내로니 마라. 장모, 어서 갑시다. 자네 이제 어디로 갈란가? 자네 집으로 가지. 나 집 없네. 아까 그곳은 네 집인가? 오가수댁 집이네. 아, 과수댁 집이면 더욱 좋지. 더욱 좋아? 오사 하긋다. 가자, 인연아. 흥사, 아전 놈들이 삼남미를 되돌려 한 말썽이 났다더니 어쩌겠소? 네, 잘 수습됐지요. 자, 이제 그 쓸데없는 얘기 그만두고 저 이나 한잔 받으시오. 이것 보시오, 순천. 보안이 밤새워 치를 잔치인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자리를 마시려고? 아, 당연하지요. 뭐 잔치가 끝날 무렵 춘향을 장사를 한다는 그런 좋은 구경거리를 놓칠 수야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 사령 중에는 단 한 대로 장사를 시키는 솜씨 좋은 놈이 있어만 여기도 그런 기술자는 있겠지요? 아, 이 많은 구경꾼들이 왜 모여들었겠소? 무작시렇게 몰려들었구만. 임실, 오수, 운봉, 남원 인근 거지들도 다 몰려들었대야. 소가 두 마리, 돼지가 열댓 마리에 남원 닭은 싸그리 걷어올렸다는데 우리한테도 뭐 돌아오는 거 있겠지? 아, 어서도 고동 봐라! 의인이 허다가는 이 사람들 구두못 보이고 다 놓쳐갔다! 바로 앞에 성난서서 본체 패고 손을 채지! 그때 저 좋은 날에 구경꾼 해서 깨졌다! 어서도 고동 보고 벌떼가 제달라던데! 동모 방에 들어매고 제대로 메고 사면에서 우르르 삼모는 하나 야! 아, 대모사 출토야 출토야 아행어사 출토하옵시다.
이곳 남원은 남쪽 지방에서도 옥답이라 국세의 근간이 되거늘 너희 아존놈들 농간으로 피폐함이 크게 달하였도다. 수령을 보좌하되 혹여 사사로운 이익으로 목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하거늘 오히려 본관을 속여가며 니놈들 살찌우는 데만 급급하였구나. 곤궁하고 병들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망이 들리지도 않더란 말이냐. 지금까지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의 재물을 모두 돌려주고 옥에 갇힌 죄 없는 백성들을 방면하되 전기로서 관정 발악하고 능욕 관장한 준양이라는 죄인을 즉시 잡아들여라. 아이고, 저기까지 나오네. 준양아, 우리 왔다. 남원 사람 아무들 최대한 몰려올 뻔했게. 걱정 말어라. 포승을 풀어라. 예. 춘향이 듣거라. 너는 일개 최은계 자식으로 관정 발악하고 능욕 관장하였다니 그리하고 어찌 살기를 바랄까. 두 지아비를 섬기는 것은 두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실증으로 아뢰었을 뿐이지 무슨 능욕을 했다 하시오니까. 네가 본관 수청은 거절하였지만 잠시 지나는 수의사또 수청도 거역할까? 나라에서 수의여사를 보내셨다기에 백성들의 질고를 살피실 줄 알았더니 초록은 동색이요 양반은 모두 일반이구려. 그만 놀리시고 어서만 비치겨줘. 이것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라 일러라. 이걸 보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라 하시네. 여봐라, 못들 하느냐? 어서 상방으로 안아 올려라. 비켜라, 춘향아. 춘향아, 정신 차려라, 춘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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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마셔요. 그리 마셔요. 어젯밤 오셨을 때 한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잠이라도 편히 자지. 밤새도록 애태운 속. 혼자서 열두 번을 살고 죽었어. 춘향아. 울지 말아라. 국명이 지엄키로 천기 누설될까 너에게도 말 못한 것이니 울지 말아라. 이미 복지의 요한 남은 춘향 내려갈 종도 지비를 품고하니 춘향을 어리게 하다가 열여롭혀 장으려고 남은 꼴 백성들은 세약은 없애